안녕하세요. 산골 전원지 대기학입니다. 이 길이 어떠세요? 오늘은 양평군에 와봤는데요. 양평군 청운면입니다. 여기가 들어가는 길이 전부 벚꽃이 만발을 하면은 봄철에는 정말 기가 막힌 전경을 가지고 있거든요. 오던 길에 양평군 청운면인데요. 축제의 고장입니다. 외갓집 체험이라고 해서 1년 365일 체험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 주변에 이 오솔길에 전부 벚나무거든요. 봄철이 되면 여기가 기가 막힌 전경이 됩니다. 벚꽃이 피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약간은 수산하잖아요. 그러나 앞으로 한두 달만 지나면 정말 기가 막힐 것 같습니다. 소나무도 좋죠? 자, 이 길을 통해서 오늘의 물건을 한번 답사를 해봅니다. 쭉 한번 같이 한번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자, 아까 조금 전에 벚꽃길을 한번 차고 로드뷰를 한번 했죠. 그런데 여기 올라와서 오늘 본 부지를 와봤거든요. 본부지란데 이렇게 경치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정원 잘 꾸며져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가 원래 정원처럼 원두막을 했는데 원두막을 다시 만들고 여기는 그냥 평상처럼 만들어 놓은 자리고요. 정말 정성이 많이 들어간 집이라는 게 표시가 날 거예요. 정원수 하나하나에 잘 가꾸어져 있고요. 철축도 있고, 자, 소나무도 정말 이렇게 이쁜 소나무들이 있죠. 이건 반성 용송인데, 또 이런 소나무도 있고요. 얼마나 정성이 그득하냐면은, 자, 근해도 지금 해놨네요. 근해도 해놨고요. 잘 가꾸어져 있죠. 정말 잘 가꾸어져 있죠. 그런가 하면은 원두막도 이렇게 정말 잘 지어놨네요. 정말 한 20, 30년 된 잘 가꾸어진 반송이 정말 이렇게 크죠. 어마어마하잖아요. 또 이쪽에는 하나의 장점이 됩니다. 여기는 전부 구기지입니다. 구기지를 옆에 끼고 있고요. 집을 한 바퀴 돌아보고 회양목도 정말 잘 가꾸어져 있고 하나하나가 작품이고 정말 손길이 잘 간, 손길이 정말 군데군데 정성이 들어가는 흔적이 보이시죠? 어떠세요? 그런가 하면은 앞에 경관은 이렇게 정말 기가 막히고요. 정남향집이네요. 군데군데 전원주택을 전원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계시죠. 정말 조용하고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부지는 이렇게 창고도 한 동이 있고요. 건물이 굉장히 넓습니다. 굉장히 넓고요. 이렇게 닭장도 있고 닭장 앞에도 정말 고급스럽게 소나무 하나하나가 나무 하나하나가 제대로 가꾸어진 거죠. 자, 이건 포도나무인가요? 그런데 얼지 말라고 이렇게 싸놨습니다. 이 주인분의 정성이 어느 정도냐면은, 자, 나무도 이렇게
잘 해놨죠. 그러면 이 집을 어떻게 가꾸겠어요? 나무 하나하나에도 이렇게 정성을 들이는데. 자, 뒷곁을 한 바퀴 쭉 한번 돌아볼까요? 자, 요건 산수유 같습니다. 이건 또 드름나무고요. 오늘은 제가 드론 사진을 안 찍을 거예요. 드론 사진을 찍어도 이 카메라로 이렇게 찍은 것만큼 이렇게 다양하게 잘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여기는 양평군 청운면입니다. 양평에서 맨 끝부분이죠? 끝부분인데 여기도 곧 이제 홍천 가는 전철이 곧 확보가 된다고 얘기는 해요. 그러나 아직은 예산은 통과되어 법안은 통과됐다고 하는데 아직은 제가 미확인 보도입니다. 그러나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한 바퀴 돌아봤나요? 정말 정원이 잘 가꿔져 있죠? 자, 집을 제가 한 바퀴로 완전히 돌았습니다. 완전히 돌았고요. 이제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건물은 조금 오래된 건물이에요. 그러나 요즘 나오는 가벼운 것보다는 거의 중목구조에 가까운 경량목구조인데 중목구조에 가까운 정말 옛날에 수입산으로 제대로 지어진 건축물이거든요.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들어가면서 신발장이 있고요. 그리고 중문이 있습니다. 거실이 굉장히 넓죠. 이렇게 넓고 아주 이 천정도 중후하게 정말 잘 되어 있잖아요. 중후하게 잘 되어 있죠. 이 집 거실에서 한번 쭉 한 바퀴 돌아볼게요. 이 집 집안을. 자, 거실에 들어오자마자 이쪽이 방, 적은 방입니다. 적은 방이에요. 붙박이장이 다 되어 있죠. 붙박이장이 다 되어 있고요. 자, 이쪽은 주방입니다. 이 집 주인이 연세 드신 분답게, 연세 드신 분들하고 요즘 젊은 분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죠. 주방을 거실 공간에서 완전히 분리시켜버리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왜냐면은 옛날에 연세 드신 분들은 자기 뒷모습을 별로 보이는 걸 싫어하셔가지고 주방하고 거실하고 분리를 합니다. 근데 요즘 젊은 분들은 아일랜드 식탁을 만들어가지고 같이 대화하면서 하기를 좋아하죠. 음식을 먹고 하고 조리하는 것을. 자, 이쪽이 주방입니다. 주방이 이렇게 잘 되어 있네요. 자, 문이, 중문이 하나 또 달려있죠. 자, 중문이 하나 달려있고요. 방 하나, 주방 하나를 보셨죠. 자, 그리고 여기는 욕실입니다. 화장실이요. 그러나 굉장히 화장실이 넓게 되어 있죠. 자, 이게 화장실인데 드레스룸으로 써도 되고요. 그리고 욕실이 이렇게 넓습니다. 굉장히 넓죠. 큼직큼직하고 시원합니다. 그리고 자, 여기는 방이네요. 안방이 굉장히 큽니다. 안방이 굉장히 크고요. 안방이 굉장히 크고요. 이게 아주 고급스러운 자기장이 있죠. 옛날 분들답게. 정말 고급스럽고 화려한 자기장이죠. 자, 여기 재밌는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자, 여기가 거울로 보이죠. 거울로 보이는데 한번 제가 열어볼까요? 자, 어떠세요? 이 안에 비밀스러운 공간이 있는데 여기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 집에. 근데 여기를 화장실로 만들어도 욕실로, 안방에서는 욕실로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개조화가 가능한 공간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보세요. 여기에서는 얼마나 정성 들여 지은 집이냐면요, 등 스위치 하나도 요게 흔히 볼 수 없는 스위치입니다. 전부 수입산이거든요.
요즘에는 이런 수치가 없죠. 그래서 굉장히 고급스럽게 지어진 집이고 천정도 이렇게 시원하고요. 자, 이 집의 전체 구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제가 어설픈 솜씨는 항상 어설프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평면도로 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면도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현관으로 저희가 들어왔어요. 여기 현관이고요. 이 공간은 제가 잘못 그렸던 공간이고요. 여기 현관입니다. 현관에서 중문으로 들어와가지고 거실이 있고요. 거실에 들어오자마자 우측에 방이 하나 있고 여기가 식탁이 있고요. 식탁이 있는 공간이거든요. 식탁이 있는 공간이 여기 주방입니다. 여기 중문이 하나 달려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화장실이거든요. 화장실이 굉장히 대형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거실이고 여기가 방입니다. 근데 이쪽이 아까 비밀스러운 공간이 있다고 그러셨죠. 이쪽에 아까 비밀스러운 공간이 있는데 화장실로 만들 수도 있고요. 이 주인분이 저한테 농담을 하기를 비밀스러운 금고를 넣어놓으려고 했는데 아직 그 금고에 넣어놓을 만큼 돈을 못 벌으셔서 금고를 안 넣었다고 농담을 하시거든요. 자, 이 집의 전체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집의 전체는 대지는 자 정면을 보면서 한번 제가 얘기해 볼까요? 양평구 청운면에 있고요. 청운면에 있고 용문 전철역에서 한 20분 정도 떨어지고 조금 있으면은 이 청운면도 전철이 통과될 것 같고요. 생산관리지역입니다. 생산관리지역이고 대지가 있고 도로가 있고 잡종지가 있는데 대지는 445평방미터 134.6평이고요. 창고가 16평입니다. 건물은 16평이고요. 그래서 건물은 한 50평 정도가 돼요. 창고를 게스트룸으로 개조했어도 되겠죠? 그런가 하면은 부지 면적은 대지를 포함한 600평입니다. 대지를 포함한 600평이거든요. 600평이니까 한 2,000평방미터 정도 되겠죠? 자, 그렇게 돼서, 이거 일반 목구조고요. 방이 두 개고 화장실이 하나 있고, 또 저쪽에 창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하수고요. 향은 정남향입니다. 향은 정남향이고요. 이 집의 전체의 매가는 4억 5천입니다. 4억 5천이니까 정말 잘 지어진 집이고, 이 앞에 이렇게 상징수도 좋게 되어 있고, 이 물건을 한번 보실만 하실 거예요. 보실만 하실 거니까 이 물건을 답사하실 분은 좌측 상단에 전화를 주시기 바라고요. 또 내 물건을 매물을 내놓으시겠다고 하시는 분은 좌측 하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더 좋겠죠. 자, 산골 전세 대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